네, 굉장히 오랜만에 녹화를 다시 하네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고양이 왕자님들이 얼마 전에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모두 다 하는 거라 뭐 별로 신경 안 쓰일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마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뭐 네카라를 해도 네카라는 본인 거는 못 했는데 이제 자기 동생 거나 형 거는 핥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핥아주기 시작하면 상처 부위가 벌어진대요. 덧난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연차를 쓰고 좀 신경을 썼는데, 다행히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네카라 하면서 밥도 먹고 좀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지금은 저도 좀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 저녁에 보통 책을 읽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좀 마음의 안정도 되고 해서 오늘은 책을 읽을게요. 그래서 좀 가벼운 책을 골랐어요. 돈 버는 골목 점포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파는 건 똑같은데 왜그 가게만 잘 될까? 좀, 전이 책의 내용은 좀, 보통은 책 읽기 전에 내용을 좀 훑어보는 편인데, 이거는 좀안 훑어봤어요. 음식점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책이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이클 데시벨을 좀 낮췄어요.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대신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 댔는데, 그 대신 그러면 파열음이 제가 이렇게 파파 하는 소리를 낼때 파열음이 좀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소음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아이들은 어쨌든 제 머리 왼쪽 위에 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점포 운영에 관한 노하우 몇 가지만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게 아니라 창업 준비에 필요한 전 과정을 속살까지 점검하도록 유도한다. 예컨대 프랜차이즈 계약의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부터 입지 선정, 점포 고르기, 강점 만들기, 차이 만들기, 고객의 구매 과정을 최소화시키기, 가격 매기기, 브랜드 짓기, 메뉴판 이름 짓기, 서비스 점검하기, 인테리어 구성하기 등을 비롯해 창업 일지 쓰기와 장사가 잘될때 생기는 문제 등 골목 점포를 창업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빠트림없이 제시한다. 네, 저자 이력을 한번 볼까요? 저자는 두 분이에요. 이철민, 박홍인이라는 분인데, 한 분은 2년 연속 서울시 선정 최고의 소점포 창업 전문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2013년 국민성공시대 대한민국 명강사 33인에 꼽힌 창업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썼네요. 관련 책들을 많이 쓴 분들이에요. 숏 서머리 해볼게요. 소상공인 1만 명에게 물었습니다. 자영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10명 중 8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농담처럼 던지는 나도 장사로 돈좀 벌어볼까 하는 말이 진짜 창업 동기인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농담처럼 던지는 말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아, 다 때려치고 농사나지요? 제가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회사에서 내몰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창업 대열에 합류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로 창업을 하다 보니 창업 준비를 제대로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창업자 열의 여섯은 피자, 치킨, 미용실, 카페 등 뻔한 업종을 고릅니다. 좁은 상권에서 서로 비슷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 당연히 경쟁은 심해지고 월 평균 매출액이 고작 4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점포들이 절반 가까이 이릅니다. 어쩌다 같은 상권에 돈 많고 기술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라도 치고 들어오면 크게 타격을 받아 전전긍긍하며 버티다가 결국 누군가의 삶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그렇게 3년 안에 주인이 바뀌거나 문을 닫는 가게가 90%가 된다고 합니다. 대박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성공 창업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아니, 일단 내 가게를 찾도록 하려면, 나아가 재방문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콘셉트라는 단어와 마주합니다. 콘셉트입니다.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고객의 기억에 남으려면 무엇보다 콘셉트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의 필수 준비물입니다. 콘셉트라고 얘기하죠. 콘셉트. 예비 창업자는 창업 준비 기간에 무엇보다 콘셉트를 찾는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창업 준비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준비와 개업 절차를 혼동합니다. 점포를 구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와 초도 물품을 들여놓는 것이 개업 절차이지 창업 준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창업 준비란 콘셉트를 찾는 것입니다. 여자 배우가 그저 예쁘기만 하고 다른 배우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면 팬들에게 오래 기억되기 힘들 것입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맛있는 것으로는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웬만한 식당들은 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에 진짜 식당들 맛있어요. 지방 가서 맛있는데 찾기 힘들면 사실 프랜차이즈 가면 기본은 칩니다. 식당에서 맛은 기본입니다. 친절한 서비스도 기본이지요. 양을 많이 주거나 값이 싼 것도 장사꾼이라면 비교적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 정도로는 고객들의 기억에 가장 먼저 떠오르지도 오래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그 정도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점포, 자영업은 기본,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필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콘셉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뭔가 하나가 없다면 그런 가게는 지역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고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콘셉트란 지금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평범한 98%를 특별한 100%로 바꿔주는 2%가 됩니다. 그 2%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부족할 때이 책을 읽읍시다. 네, 차례해볼까요? 들어가며 창업 필수품, 필수 준비물, 콘셉트.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책인 것 같습니다. 1장, 잘 파는 기술. 2장, 잘 다가가는 기술. 3장, 오래가는 기술. 4장, 창업 준비 대 성공 준비. 나오며 창업 콘셉트의 답은 당신이다. 이것도 또 매력 자본에 관한 건가요? 네, 1장. 잘 파는 기술 한번 보죠. 팔지 말고 유혹하라. 보랏빛 소가 온다로 유명한 세스 고딘은 마케팅이 지루하면 미래는 없다고 단정 짓는다.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다. 커피 전문점은 정점을 찍은 지 오래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간만 있으면 커피집은 오픈된다. 2014년 통계조사에 비알콜 음료점업 커피 주스 같은 것들이라네요. 전국에 약 5만 6천여 개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빵집, 패스트푸드 등 유사업종과 편의점 커피까지 포함하면 우리 주변은 온통 커피로 뒤덮여 있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이면에는 생존율 60%라는 냉엄한 현실이 존재한다. 1년 안에 두곳중한 곳은 문을 닫는다. 커피집의 생존 전략은 치열하다. 요즘엔 시골까지 다 커피 전문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영수기를 위한 커피 가게. 정동 사거리에서 서소문로 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간쯤에 커피집 몇 개가 나란히 영업을 한다. 그중 한 점포의 젊은 남자 직원은 여자 손님의 나이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손님의 이름을 불러댄다. 진짜 이름이 아니라 영숙이나 경숙이처럼 흔한 이름으로 고객 부르기는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애교이며 유혹이다. 영수가 맛있는 커피 나왔어. 빠르지라고 말하면 이름을 불린 영수기는 자신과 동료의 커피를 받아들며 맞장구를 쳐준다. 고마워, 다음에 또 봐. 짧은 인사를 나누며 즐겁게 무대에서 퇴장한다. 이 애교 섞인 호칭은 짧은 점심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커피집 청년들의 퍼포먼스 가운데 일부다. 3, 4평 매장에 5명의 남자 직원이 끊임없이 커피를 뽑아내고 난리통에도 역할별로 쇼를 펼친다. 그래서인지 인접한 커피 가게 가운데 이집 대기자만 유독 길다. 이들에게 카운터 테이블은 영업장이 아니라 쇼를 보여주는 무대이고 손님은 자연스럽게 보조 연기자가 된다. 장사는 한바탕 쏟아내는 쇼와 같다. 빈틈없는 운영보다는 단순한 하나를 팔아라. 흔한 마케팅의 방법 중 하나인 쿠폰 방식은 10번째 도장이 박히면 그 다음은 1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손님과의 약속이다. 그러다 보니 도장 10개를 받으면 그 다음은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생긴다. 서비스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된다. 이런 것은 어떨까? 어떤 커피집에는 쿠폰이 없다. 도장도 없다. 그저 눈과 기억과 경험에만 의지하여 대충 10번째 방문인 듯 싶으면 커피를 건네면서 손님에게 느닷없이 이것은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그 순간 손님의 표정은 어떨까? 똑같이 10번째 무료로 한 잔을 주기는 마찬가지지만 후자의 경우 손님은 횡재를 한 기분이 된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직원과 주인의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야 한다. 많이 어렵겠죠? 혼선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한 잔을 거저먹기 위해 거짓말하는 손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창조적 파괴란 이런 것 아닐까? 사실 이것은 필자가 커피집을 운영할 때, 필자가 피자집을 운영할 때 했던 방식이다.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 9번째 또는 11번째에 서비스를 주기도 했다. 다행인 건 착한 손님들이 훨씬 많다는 점이고, 오히려 손님들이 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9번이면 아직 아니라고 말하고, 까먹고 있으면 10번째라고 알려준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은 이성적이다. 하지만 손님이라 옷을 입으면 모두 감성적이고 단순하게 변한다. 하지만 손님이라는 옷을 입으면 모두 감성적이고 단순하게 변한다. 손님은 무언가 선택해야 할때 즐거운 기억이 있었던 가게, 단 하나의 상품과 서비스로 깊게 인상을 받았던 가게를 먼저 떠올린다. 생전에 성공한 삼겹살집은 어디? 한 상권에 삼겹살을 파는 고깃집이 세 곳에 있다. A 가게는 신선한 고기를 파는 것이 강점이고, B 가게는 푸짐한 양, C 가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다. 이렇게 세 점포는 각각의 강점으로 고객에게 포지셔닝 되어 있다. 어느 날 불안한 매출로 인해 경쟁 점포를 벤치마킹 해보니 상대의 강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세 점포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슬그머니 전략적 변화를 시도한다. A 가게는 우리도 양을 푸짐하게 주자. B 가게는 가격을 좀더 낮춰보자. C 가게는 우리도 신선함을 더 강조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는다. 한달 뒤쯤에 세 점포 중 누가 경쟁 우위를 차지했을까? 이들은 지역 상권을 찾는 유입 고객의 머릿속에 각각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고 있는 고깃집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얕은 마케팅과 경쟁이 주는 함정이 이것이다. 경쟁은 제로섬 게임과 같다. 모두 내가 더 신선하고 더 많이 주고 더 싸다고 외친다면 그것은 이미 특별함이 아니다. 경쟁자를 카피하는 것은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그를 닮아 있을 테니까. 차별성은 어느 하나를 더 잘하는 것이다. 차별성이 무너지는 순간 기존의 강점은 흐려지고 고객의 기억에서 멀어진다.
양다리를 걸치고 둘다 잃게 된다.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에서 뽑아낸 나만의 콘셉트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최고의 마케팅은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잘하는 마케팅 방법은 단 하나로 고객의 생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콘셉트라는 거죠.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단 하나로 고객의 생각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게가 되려면 마케팅은 개념부터 바뀌어야 한다. 과거의 마케팅의 개념은 고객에게 판다였다면 오늘날의 마케팅 개념은 고객을 유혹한다이다. 과거에는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을 팔았다면 개념이 바뀐 지금부터는 마음이 상상하는 것을 서비스해야 한다. 마케팅의 진짜 의미는 유혹이다. 10년 전 얘기인데, 뭐 지금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거기서 과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과일 뭐 사보셔서 알겠지만 실패할 때꽤 많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엄마가 실패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맛있어요, 사갖고 오시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한 가게는 가격이 비싸요. 그 대신 이 가게에서 사면 실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이제 그 가게에서 사오는 거죠. 그럼 아이들도, 그때는 뭐 아이도 아니었고 어쨌든 저도 다 성인이었지만, 우리도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맛있다고 잘 먹고 본인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 몇천 원 차이로 항상 그 가게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천 원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사고 나면 기분은 좋으니까 실패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먹고 싶은 것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선하냐 뭐 어쩌냐를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손님이 다시는 오지 않는 이유. 상품의 본질을 알고 있는 시계 장인들. 종로 예지동에 있는 일명 시계 골목에서 고장난 시계를 고쳐주는 시계 장인들이 있다. 세상의 어떤 시계도 그들의 손을 거치면 숨을 쉬고 다시 살아난다. 시계는 추억과 의미가 담긴 물건 중 하나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 시계는 혼수 품목 1호였을 정도로 귀한 물건이기도 했다. 그랬군요. 그런 시계가 고장나면 그와 동시에 개인의 추억도 멈춘다. 골목의 한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40년 넘게 시계를 고치고 있는 한 장인은 말한다. 우리가 고치는 것은 시계가 아니지. 우리는 개인의 추억과 멈춘 시간을 되살려내고 있다고 그렇다. 대단한 말이네요. 우리는 개인의 추억과 멈춘 시간을 되살려낸다. 그들은 마케팅을 따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이미 자기 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그들에게 고장난 시계는 상품이 아니다. 수리하는 과정도 기술이 아니다. 그들에게 고장난 시계와 수리의 과정은 한 사람의 멈춰있던 과거를 현재에 다시 이어주는 연결 도구였다. 장인들은 세심한 손길로 한 사람의 생애를 보듬어주는 치료자였다. 상품과 서비스를 분리하지 마라. 상품은 그 자체만으로는 미완성품이다. 서비스라는 무형의 가치가 보태어졌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상품 판매가 최종 목적지라면 서비스는 그곳까지 안내하는 잘 닦인 길과 같다. 상품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서비스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상품은 눈에 보이지만 서비스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팁은 좋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자발적 대가이자 관례일 뿐이지 그것에 대한 단가는 아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하기 위해 상점을 찾지만 서비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족스러운 구매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서비스 과정에 따라 만족도가 배치되기도 하고 판매에 실패하기도 한다. 결국 판매자가 판매에 성공하려면 좋은 서비스 과정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고객은 서비스 과정을 통해 구매라는 결과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불량 서비스에도 컴플레인이 없다.
상품은 눈으로 볼수 있는 모양이 있어 설명이 쉽고 불량품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품과 환불 규정도 별도로 만들어 두었다. 반면 서비스는 형체가 없이 설명도 어렵고 불량 서비스를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불량품에 대한 가장 쉬운 해결책이 반품이라면 불량 서비스에 대한 가장 쉬운 해결책은 다시 오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니 조용히 발길을 돌리면 가장 확실하게 해결된다. 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면 내 기분이 더 나빠지죠. 서비스 때문에도 기분이 나쁜데, 주인하고. 주인은 서비스를 해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은 괜히 싸우게 돼서 더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보통은 다시 오지 않죠. 맛없어도 다시 오지 않고 맛은 있지만 서비스가 기분이 나빠요. 다시 오지 않고 음식이 너무 더러워. 그래도 다시 오지 않겠죠. 이런 상황들이 누적되면서 매출은 서서히 감소한다. 상품을 팔고 싶다면 길을 놓듯 서비스의 과정을 잘 만들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구매에 도달하지 못한다. 서비스가 마케팅에 도달하는 성공과 실패의 분기점이다. 상품 판매가 판매자의 목적이라면 서비스 받고 싶은 것은 구매자의 목적 중 하나다. 구매자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구매에 이르고 싶어 한다. 산다고 다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다. 서비스가 불량하면 다시 오지 않으면 된다. 상품은 어디든 넘쳐나니까 점포의 매출 수준은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수준으로 결정된다. 2장, 잘 다가가는 기술. 소비자는 다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빵집은 40년 경력의 베테랑 제빵사가 만듭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우리 밀, 우리 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게다가 가격도 착합니다. 우리 빵은 맛있습니다. 빵을 먹어본 고객들로부터 그 맛을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이 홍보에서 당신이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묻는다면 글쎄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빵집에서도 건강, 맛, 가격, 기술을 자랑하며 그것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때문이다. 간결성은 이것을 압축하여 하나의 개념을 뽑아내는 직업이다. 작업이다. 간결성은 이것을 압축하여 하나의 개념을 뽑아내는 작업이다. 하나를 뽑아내려면 나머지를 버려야 한다. 사실 맛도 기술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버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로 없는 것과 같다.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소비자는 단순하다. 그러니 단순한 것으로 다가가야 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한 가마솥에 넣고 끓여라. 그렇게 해서 얻은 맑은 육수 한 사발, 그것이 진짜다. 매출보다 우선되어야 할 체험 각인. 소점포 바리스타라면 체험 경쟁에서는 우위를 지켜야 한다. 즉 자신의 커피를 먹게 하는 것에 주목시켜야 한다. 창업 초기 소점포 마케팅은 파는 데 주력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경험에 힘을 써야 한다. 예를 들면 커피 한 모금에 감탄하게 만드는 아주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든지, 퓨전한 과즙 커피를 만들든지, 머무는 동안 아주 편한 시간을 제공하든지, 프랜차이즈가 따라할 수 없는 과일 주스나 사이드 음식을 만들어 고객들이 이를 기억하고 내 점포를 다시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 매출은 그 다음이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커피만큼은 자신 있더라도 커피만으로 방문 동기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하는 웹도덕. 얼마 전에 그2018 트렌드 코리아 보면 이 얘기 나오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웹도덕스. 전략을 모색하라. 이를 위해 구매를 자극하는 주력 상품의 코드를 잠깐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커피집은 혼자 조용히 책 읽기에 좋아. 근데 커피도 맛있어. 그렇게 고객을 유입시키고 그들에게 내 점포를 기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네요. 혼자 조용히 책 읽기 좋은 점포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사실 커피 맛을 잘 구분을 못해요. 아주 쓰지 않는 이상. 그러면 조용한 점포를 찾아가거든요. 좀 넓으면서 조용한. 근데 커피도 맛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커피가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거기 조용하고 책 읽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 되겠지만, 그래도 커피 맛은 충분히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력에 대한 부분을 좀 바꾸는 것, 약간의 비틀어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마케팅 대원칙.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동의를 얻어라. 어떤 소점포 자영업자들은 상품을 준비하고 가게 문만 열어두면 저절로 물건이 팔릴 거라 믿는다.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었으니 팔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전 시대의 마케팅 방식이다. 변화한 시장에는 구매자 입장에 서야 한다. 왜그 물건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구매자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구매자가 왜 사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면 판매자는 설득을 통해서라도 이해시켜야 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홍보와 광고와 세일을 통해 당신에게 이 제품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려 애쓴다. 그러나 설득은 어려운 일이다. 광고를 해야 하고 전략을 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케팅이 어려운 이유다. 반면 세일이라는 흔해 빠진 마케팅 전략을 꺼내기 전에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기업이라면 마케팅은 순풍의 돛단 격이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어떤 구매자의 동의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상품은 구매자에게 왜 중요하며 어떤 이익을 줄수 있을까? 나는 누구이고 우리 기업의 상품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고가의 샐러드 드레싱이 고객의 동의를 얻기까지. 뉴먼스 온은 가정용 샐러드 드레싱 제조 회사이다. 이 회사는 1981년 한물간 영화배우 폴 뉴먼과 고집쟁이 작가 허츠너가 초기 자본금 1만 2천 달러로 시작한 소박한 가게였다. 그들은 매년, 아이고, 우리 추천이가 일어났네요. 잠시만요. 애들이 밥을 먹으면 3시간 단위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서 몸이 좀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네요. 그들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차고에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병을 수거해 소독하고 자신들이 만든 샐러드 드레싱을 담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이웃에게 나눠주었다. 반응은 항상 뜨거웠고 매년 나눔의 양이 많아졌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에 뉴먼이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차고지를 떠나 진열대에 놓아보면 어떨까? 폴 뉴먼은 100% 천연 재료로 만든 무방부제 드레싱을 예쁜 병에 담아 동네의 작은 상점에서 팔아보면 어떨까 싶었다. 하지만 판매가보다 높은 생산 단가 때문에 주변에서는 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뉴먼은 이웃들이 인공첨가제를 넣지 않은 샐러드 드레싱을 마음껏 먹게 하고 싶었다. 아니야, 이제 이것은 상점 진열대에 놓기만 하면 돼. 이 생각이 후일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케팅 방식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이들은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게 된 사연을 적어 병에 붙였고 레시피를 공개하고 다양한 가사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대중들 앞에서 불렀다. 나는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네. 천연 재료로 완벽하게 만든다네. 나는 기업을 경영하고 싶지 않아. 오직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드레싱을 맛보게 하고 싶을 뿐이야. 구매자들은 맛에 놀라고 그들의 노래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82년 공식적인 판매를 시작하여
20년이 흐른 2002년까지 류먼스온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1억 3,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제 위에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자. 모든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서 자신만이 만든 제품이 더 좋으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한다. 요즘처럼 상품이 넘치는 세상에서 무조건 내 상품이 좋다고 외치는 것은 아무 이익도 없다.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몫은 고객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 상품이 고객에게 왜 중요한지 오직 고객 스스로 동의하도록 하라. 폴 뉴먼은 구매자에게 뉴먼스온의 샐러드 드레싱을 사먹는 일이 어떤 이익이 되는지 왜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기만 했다. 그리고 구매자는 스스로 동의해 주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기간을 거쳐야 되죠. 이런 일, 이런 이제 긴 시간을 좀 들여야 되는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죠.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대에 안 맞지 않는다면 너무 앞서가도 그렇죠. 고객이 나를 인지하는 그 내용이 브랜드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나는 누구이고 우리 기업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변화된 시장의 고객들은 이제 그냥 구매하지 않는다. 먼저 기업들을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은 신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신뢰를 얻으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선순환 마케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 브랜드 디자이너 마티 뉴마이어는 브랜드란 당신이 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무엇이라고 설명했다. 고객이 인지하는 게 나의 브랜드라는 거죠. 즉, 고객들이 기업에 대하여 갖는 공통적인 연상이 브랜드다. 콜롬비아 대학의 레너드 리 교수와 MIT의 셰인 프레데딕 교수는 브랜드와 관련된 실험 하나를 진행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버드와이저와 다른 맥주, 일명 MIT 맥주라고 합니다. 뭐 여기선 그렇게 표현했네요. 일명 다른 맥주를 주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맥주에 손을 들어줄까? 수백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첫 번째 실험에서 MIT 맥주를 선택했다. 이어서 맥주의 상표를 공개한 채 2차 실험을 진행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버드와이저를 골랐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브랜드는 구매자의 비교와 판단을 무디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신뢰가 쌓이면 홍보와 마케팅을 쉽게 만든다. 상표를 신뢰하는 고객들은 말한다. 그들이 만들었으면 난 언제든 오케이야. 사실 그래서 브랜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게 애플이죠. 맥부터 시작해서 아이폰으로 오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변한다.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포인트도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자동차다. 뭐 이런 거. 이것은 무엇이다 해서 이것은 값이 싸고 이런 기능이 있어 좋다. 편리하다. 편리하다는 건뭐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거나 사용이 편리하다는 거 등등. 편리하다로 변했다. 그 초점은 다시 누가 만들었다. 에서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당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느낄 것인가로 발전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가게 문을 열어놓고 30% 세일이나 물건 참 좋아요 혹은 둘이 합쳐서 가성비만 외친다면 공급자라는 우물 안에서 마케팅을 바라보는 근시안적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옆 가게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거리 전체가 파는 사람만 있고 고객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 행인들은 길을 가되 고객이 되기를 거부한다. 당신은 장사를 하지만 구매자이기도 하다. 당신은 어떤가?
좋아 보이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는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는가? 팔고 싶다면 먼저 구매자 동의를 이끌어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 손님을 쫓아내는 무의식적 행동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떡집에 컨설팅을 나갔다. 시식떡을 먹어보니 맛이 굉장히 좋았다. 입안에서 질척이거나 한순간에 뭉개짐 없이 적당하게 씹히는 찰기. 달지 않으면서 유지되는 쌀과 고물의 고소함. 견과류의 적당한 조화. 요즘 보기 드물게 떡 고수를 만난 것에 내심 반갑고 고마웠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떡을 가르쳐준 사부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떡 업계의 장인이었다. 지하철 화곡역에서 나오면 동네로 들어가는 어귀에 매장이 자리하고 있어 동네 주민들의 왕래가 잦다. 방문하던 날 간판 다음으로 내 눈에 띈 것은 매장 전면 판매대에 놓인 가격표였다. 가격표가 매장 안쪽을 향하고 있어서 길에서는 볼수 없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물었더니 사장님의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어차피 살 사람은 들어와서 보면 되지 않겠나.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미 동네에서는 우리 떡 맛있는 것과 가격 정도는 다 안다. 아마 시중에 흔한 떡보다 가격대가 살짝 높아 비싸다는 선입견을 불러올까 싶었던 모양이다. 매장 내 시식떡을 수북히 쌓아두었으니 궁금한 사람들은 매장에 들어와 시식해보면 대부분은 떡을 산다는 것이 대표의 설명이다. 마케팅 차원에서 보자면 의아한 방법이다. 가게 앞을 지나가는 행인의 궁금증은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 고객과의 심리적, 물리적으로 거리가 짧을수록 좋다. 포장마차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나 소매점들이 상품마다 큰 종이에 달랑 1,000원이라는 가격표만 적어두는 이유가 그렇다. 절차를 밟아서 구매에 이르러야 한다는 고객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행인이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주의를 끌고 있다는 뜻이다. 걸음을 멈추거나 느려진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때 가격을 알수 없게 된 고객에게는 다가가기에 주저하는 마음도 같이 생긴다. 더구나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동네 주민이라면 기존에 갖고 있던 막연한 거리감 등으로 인해 매장의 문을 열기에 결정을 늦출 것이다. 3장, 오래가는 기술. 2,500만 원 소자본으로 동네에 뿌리 내리기. 서울 수유시장 앞에선 규동 가게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돈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소점포 자영업이란 동네 주민을 상대로 장사해야죠. 적은 돈으로 작게 시작하고 그것으로 자기 가족 먹고 살수 있으면 소점포 자영업자의 1차 목표는 달성한 것이죠. 라는 자기만의 장사 체력을 갖고 있다. 월 매출이 400만 원도 안 되는 점포들이 넘쳐나니 김 대표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않는다. 2014년 창업한 김 대표의 창업 비용은 2,5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의 점포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1,200만 원으로 인테리어와 장비 구입 등 초도 물품을 들여놓았다. 나머지 300만 원은 예비비였다. 그는 규동으로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몇 가지 자기 기준이 있었다. 첫째, 보증금은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둘째, 인근의 규동과 궁합이 맞는 몇 가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점포들이 있어야 한다. 셋째, 온전하게 주거 지역이어야 하고 그 동네에 녹아들 수 있어야 한다. 김 대표의 소점포 창업에 핵심은 내 규동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것이었다. 그의 창업 준비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그는 일본에서 살면서 우연히 규동에 흠뻑 빠졌다. 유학 초기 이웃집에서 먹어본 규동 맛에 매료된 것이다.
그는 요리사인 친구에게 일본의 서민들이 먹는 규동을 배웠다. 그래서 배운 레시피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변화되고 디테일해졌다. 그 모든 것은 레시피 노트에 꼼꼼히 기록되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고 귀국에서는 자기 스타일로 변화된 규동, 타레, 레시피로 특허까지 받아두었다. 타레라는 거는 조림장이랍니다. 졸여놓은 장.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그는 한발한발 창업에 다가섰다. 그는 일본과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가장 큰 차이는 소박함이라고 말한다. 일본의 경우는 인테리어가 화려하지 않다. 일본의 자영업자들은 인테리어는 자기 손으로 직접 해결하여 투자금을 최소화한단다. 직접 인테리어를 하니 투박하고 소박할 수밖에 없지만 동선이며 배치가 자기화되어 장점이 있다. 영업 전략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동네 주민들과 어우러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다르고 자기 철학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수유동 지역을 점치고 두고 세부적인 자기 기준에 맞는 점포를 찾아 6개월 동안 쉬엄쉬엄 알아보았다. 여름 내 발품을 판 덕에 마음에 드는 점포를 구했다. 개업 절차가 들어가자 그는 직접 목재를 사고 공구를 빌리더니 매일 조금씩 목공일을 하기 시작했다. 실내 인테리어 기간만 두달 걸렸다. 물론 그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한 인테리어보다는 수준이 떨어졌다. 완성 면에서도 부족하고 투박했다. 내 가게 인테리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구나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창업을 하는 상황에서 비싼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는 소점포 창업은 서민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 손으로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구석구석 매장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 건물의 장단점도 알게 된다. 입구와 홀, 주방 등 모든 부분을 자기 생각대로 표현할 수 있고, 동선도 배치도 자기가 생각대로 만들 수 있어 효율을 높이기에 최고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좋은 효율과 동선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보기는 말끔할 뿐이다. 자신의 손이 닿으면 보이지 않는 것, 말하기 전에는 알수 없는 부분, 즉, 나에게 필요한 효율과 적절함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전통 주점 한때 유행했을 때 기억하세요? 저희 집이 강남에서 전통 주점을 했었어요. 강남이라 그러면 대단하죠. 진짜 강남역 근처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메인 거리는 너무 비싸니까 이제 두 번째 거리로 들어간 거죠. 저희 엄마가 그냥 아는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맡긴 거예요. 아무리 전통 주점이라 그러지만 제가 이제 알바들이 펑크를 내면 가서 일을 하잖아요. 의자가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어요. 다 통나무로 만들어놨어, 의자들을. 내가 그걸 보면서, 엄마, 이게 왜 이런 거야? 근데 술집이라는 건 단체 손님이 오면은 의자를 붙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알바생들이 그렇게 힘들면 손님한테 서비스가 좋을 수도 없고, 손님들도 편안하게 의자를 그냥 옮기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술도 잘안 마시는 분이 술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꼬임에 넘어간 거죠.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맡겼으니 그 중간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남겨 먹었겠어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땐 제가 이제 어렸고, 대학생 때고, 그땐 대학 졸업할 때였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제 가슴이 아프더라. 그때 망했어요. 사장 창업 준비대 성공 준비. 나는 준비된 창업자인 점검하는 다섯 가지 질문. 나는 준비된 창업자인지 점검하는 다섯 가지 질문.
예비 창업자를 창업 결정을 내리고 이미 준비에 돌입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잠재적 창업자는 언젠가는 창업하게 될 것을 예감하는 사람이다. 잠재적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는 창업 결정 여부로 나뉜다. 다음의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는 잠재적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지만 예비 창업자보다는 잠재적 창업자 단계에서 체크할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은 잠재적 창업자일 때가 현실을 조금 더 똑바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에서 검토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나아가 창업은 준비도 하고, 오늘 정말 책이 안 읽히네요. 제가 정신이 좀 분산돼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나아가 창업은 준비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창업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다음에 다섯 가지 셀프 질문을 통해서 미리 자신의 조건과 하고자 하는 업종의 환경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창업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질문 1. 나는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핵심 기술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직접 다룰 수 있는가? 완벽한 소점포 경영을 하고 싶다. 사장이라면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해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준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핵심 기술이다. 라면 가게의 핵심 기술 면발. 예를 들면 분식점마다 라면 맛이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웬만한 분식점과 괜찮은 분식점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바로 라면 면발의 상태가 가장 좋은 포인트를 분초 단위로 잡아내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다. 만일 당신이 면발의 귀재가 된다면 응용은 쉽다. 일반 라면을 마스터한 당신은 이제 계란라면, 떡라면, 만두라면도 최고의 상태에서 끓여낼 수 있다. 또한 젊은 손님이든 나이든 손님이든 그들의 맛에 맞게 30초를 더 끓일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손님이 오면 꼬들꼬들한 면부터 풍익 힌 면까지 0에서 10단계로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고객별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당신의 라면 가게는 손님의 취향을 배려하는 괜찮은 라면 가게가 된다. 질문이 시장은 충분히 큰가? 시장을 묻는 질문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하나는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업계의 파이고, 다른 하나는 내 점포를 중심으로 잠재 고객을 가늠해 보는 지역의 파이다. 예컨대 내가 순두부 장사를 하고 있다면, 콩으로 만든 음식의 시장 규모를 파악해 보는 것이 업계의 파이고, 내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서 순두부를 파는 경쟁 점포를 포함하여 된장찌개를 파는 유사 업종까지 매출을 확인하는 것이 지역의 파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만일 대상 지역의 경쟁 점포가 순두부찌개만 또는 된장찌개만 파는 식당이 있다면 나는 찌개 중에서 순두부와 콩비지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전략적 구성이 된다. 또한 경쟁 점포가 순두부찌개도 된장찌개도 모두 팔고 있다면 나는 순두부만 또는 콩비지만 취급한다고 알리는 것이 고객 인지에 유리하다. 지역의 파이를 조사한다면 순두부와 콩비지를 같이 팔 것인지 아니면 둘중 하나에 집중할 건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질문 3.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판매의 적기와 창업의 적기를 혼동하지 마라. 잠재적 창업자일 때는 느긋하던 사람들도 창업을 결심하는 순간 개업을 서두르며 조급증에 빠진다. 조급증은 창업자의 마음을 좀먹는다. 여유롭던 마음이 검은 구름에 가려지고 시야가 좁아진다. 앞만 보고 달린 나머지 입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점포 계약을 서두르거나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가맹 본사의 감원 이설에 혹해 계약에 도장을 찍는다. 개업 초기에는 모든 것이 새롭다. 처음 만난 직원의 성향을 파악하고 서로 간에 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초기 안정을 위한 행정이나 격리 부분, 경영 효율을 위한 내부 기준 등 사소한 것 하나도 새롭게 갖춰야 한다. 장사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만 신경 쓰일 일이 생겨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다. 창업 초기에 안정화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수기를 차려야 할 시기에 초기 안정화 작업에 신경을 빼앗겨 하늘이 내린 기회를 놓치고 만다. 왜꼭그 계절이어야 할까? 호떡 가게를 여름에 시작하면 안 될까? 슬러시부터 시작해서 개업 초기에는 안정화에 집중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시간도 벌면서 짜임새 있게 성수기를 준비하면 안 될까? 융합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겨울에도 에어컨과 아이스크림이 팔리는 시대에 산다. 기억하라. 가게라는 건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한참 쇼핑몰 유행했을 때, 6개월만 버티면 기본 매출은 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쇼핑몰로, 그 개인 쇼핑몰로 인기 끌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다뭐 네이버나 11번가 뭐 이런 큰 그런 업체에서 업체에 속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만 돈 버는 상황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다리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수기가 오기 전에 내가 오픈을 하고 그때까지 버티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4. 나만의 차별적인 영업 포인트, 컨셉트를 갖고 있나? 이 질문은 성공 창업과 관련한 다섯 가지 셀프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하다. 창업자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될것 하나를 고르자면 주저없이 차별적 영업 콘셉트를 꼽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 남다른 것이 있는가? 소점포 자영업자에게 영업 콘셉트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심하게 말하자면 나만의 영어 콘셉트가, 이게 콘셉트를 읽는 게 쉽지가 않네. 그냥 컨셉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이게 표준, 우리말 표준할 거예요.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바꿨을 때. 나만의 영업 컨셉이 없이는 장사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설령 컨셉이 없더라도 있더라도 차별성이 없으면 컨셉이라 부를 수 없다. 컨셉이란 한마디로 남다른 것이다. 다른 구석이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어 영업 현장에 도입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떡볶이 가게를 준비 중인데 차별화할 수 있는 마땅한 무엇이 없다면 떡을 별묘왕이나 구슬 모양으로라도 바꾸어라. 이태원의 어떤 떡볶이는 칼국수 면처럼 가늘고 길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먹어야 한다. 차별화를 위한 이런 노력은 아무 이름도 없이, 별다른 특징 없이 파는 평범한 떡볶이보다 덜 지루하다. 국물 떡볶이에는 면발 해서 먹으면 맛있겠네요. 질문 5. 나는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또는 하겠는가? 창업 시장에도 업종마다 유행이 있다. 과거 흐름을 보면 업종 유행은 길게 잡아도 2년을 넘지 않는다. 이 시기가 지나면 소점포 자영업자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듯 장사를 치러내야 한다. 이 밖에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이때 얼마나 빨리 점포를 뺄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내가 장사를 정리하고 싶을 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소점포 자영업자에게는 복이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빠질 것을 미리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발을 담그기 전에 뺄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사업이 잘 되면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고 싶어 한다. 이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2년 장사하고 떠밀리듯 나가야 하는 게 우리 자영업의 현실이다. 사업이 잘 되면 건물주가 그걸 하겠다고 나가라 그러는 경우도 많죠. 그 안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 걸 생각해서 2년, 내가 여기서 2년을 하겠다 하고 딱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돈을 벌어야 돼요. 장사가 잘 되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처럼 뜻하지 않은 벽에 부딪히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 준비 단계에서 끝도 예상해 보아야 한다.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한다. 만일 답변이 궁색하거나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아이템과 업종이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제가 가게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 가게를 오픈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6개월을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1년 반 동안 내가 가게를 옮길 수, 이렇게 편하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어놔야 됩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나는 이제 3년째 가게가 잘될것 같아. 이런 시점에서 월세가 너무 오르거나, 아니면은, 가게를 주인이 빼라고 해서 내가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에 항상 2년이라는 걸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 건물주만 돈 벌어줬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죠. 오늘 책은 좀 재미있으면서, 좀 생각도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컨셉이 굉장히 잘 잡힌 책이네요. 자기 말대로. 본인이 책쓴 사람이 가게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책도 컨셉을 굉장히 잘 잡아. 오직 가게는 컨셉트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밀고 나가면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돈 버는 골목, 점포의 비밀은? 콘셉트를 얼마나 잘 잡느냐다. 근데 이 책이 지금 요약본이라서 그런지 안에 내용에서 여러 가지 예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분들이 그 창업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예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소자본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책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책을 읽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힘들었는데 쉬운 책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좀 트레이닝이 좀한 일주일 정도 쉬었더니 잘안 됐네요. 이전에 책 읽어놓은 것도 한 권이 있어서 그 책하고 이 책이랑 같이 이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파는 건 똑같은데 왜그 가게만 잘 될까? 네.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